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오늘 사연은 익명 사연입니다. 시작할게요. 저는 예비 중학생이에요.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. 제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를 가서 다른 중학교가 되었어요. 저는 그런데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답니다. 저는 4학년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랑 헤어진지 안 헤어진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해서 받아줬는데 그걸 그 친구가 알고 따지면 어떡하죠? 그래서 고민이에요.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네, 오늘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이네요.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중학교로 간 것은 연애가 쉽지 않겠네요. 먼저 전에 사귀던 친구부터 정리할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. 아직 싫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정확히 헤어지고 싶은 건지 결정하시고 싫다면 확실히 헤어지자고 의사표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친구는 연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응을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눈에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감정이 계속 좋아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원하는 관계로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네요. 사연 보낸 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